자, 보시죠. 그러니까 문제로는 23번이죠. 그러니까 23번에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26쪽 중에서 아직 4쪽이군요. 그러니까 보시면요. 그러니까 책 보시면, 그러니까 책에 98쪽이요. 개발행위 절차가 있죠. 허가 신청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재량행위요. 그러니까 그래서 허가 불허가를 때리게 되겠죠. 허가를 받은 다음에 그러니까 개발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허가받은 대로 했는지 어긴 거 있는지 없는지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그러니까 중공검사를 받아야 되죠. 근데 이 허가 신청 때 그러니까 다섯 가지 조경환 위기에 대한 계획서를 써내고 그러니까 다섯 가지에 대해서 조건을 걸 수가 있고 그러니까 다섯 가지 제대로 할지 안 할지 못 믿겠다. 꾀꼬리 돈 모더라.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죠. 어느 산자락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똥이 아저씨가 그러니까 거기에 3천 형질 변경하고 싶다고요. 3천만 달랑 형질 변경해서는 큰일 나죠. 무너져 내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조경환 위기, 그러니까 기반설, 도로 이렇게 갖추겠다. 그러니까 위해방지, 축대 이렇게 쌓겠다. 써내야 됩니다. 개똥이 아저씨는 그러니까 허가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색만 갖추고 최대한 조금 써내겠죠. 그러니까 조금 써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관심해서 봤을 때 에헤이 아저씨 그것 갖고는 안 되죠. 그러니까 도로가 2차로는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축대 요 정도는 더 쌓아야 되고 어떻게 하실래요? 빨간 것까지 하면 허가해 주지. 그게 뭐고요? 조건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한다고 끄덕끄덕 도장은 도장은 받아놓고 그러니까 빨간 거 노란 거 조경환 유기 안 하고 형질 변경해서 팔아먹고 도망갈지 모르겠다. 못 믿겠다. 꾀꼬리 뭐 묻으라고요? 예보증금을 묻어라 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그러니까 조경환 유기 안 하고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보증금 갖고 땅을 덮어버리는 거죠. 원래로 하는 겁니다. 뭐 이상 일반적인 절차이고 그러니까 허가 대상 행위가 다섯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1번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무너지면 큰일 나죠. 중검사 받아야 됩니다. 토지 형질 변경 그러니까 산 깎았는데 무너지면 큰일 나죠. 중검사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석의 채취 그러니까 산 무너지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중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 분할 지적도에서 선 걷는 거고 물건 뭐 컨테이너 박스 들어 떠났다 그거는 중공검사 대상이 아니죠. 여기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봐서요. 그러니까 23번 개발행위 허가. 그러니까 뭐 그러고요. 뭐 그다음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뭐 뻔한 얘기죠. 허가 받았고요. 그러니까 변경하려면 당연히 뭐 받아야 되고요. 허가 받아야 되죠. 뭐 그건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항이고. 그러니까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변경할 때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되죠. 한 발 더 나가서. 이게 중요한 변경이면 그러니까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게 경미한 사항이면 변경에 대해서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냥 한다. 특별하면 신고한다. 도시정비법 등에서는 신고한다가 있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개발 허가받은 3면적을 오픈스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축소는 5% 범위의 축소는 경미한 변경 허가받지 않는다. 근데 1제곱미터라도 확대하는 거는 그거는 중요한 거고 그거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확대하려는 땅에 대해서 관청에게 검토받은 적이 없죠. 그러니까 형질 변경 숫자요. 그러니까 형질 변경 숫자가 그러니까 5천만 3만 공간농이 있죠. 5천 4만 3만 그러니까 2만까지만 허가받을 수 있다. 공간농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은 3만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보전 녹지와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5천 제곱미터 미만. 나머지 도시역의 나머지 부스레기들이야 주상자생은 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허가받을 수 있다. 5천만 3만 공간농, 5천만 3만 공간농, 5천만 3만 공간농은 허가 받는다고요? 안 받는다고요? 허가 받으라고요. 이거는 허가를 받으라고요. 사적 개발은 여기까지다. 그러니까 사적 개발은 요것 미만까지만 할 수 있다. 다 허가받으라는 거고 만약에 5천만 3만 이상 서로 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사적 개발로는 안 되고 사적 개발에 대한 허가로는 안 되고 무슨 사업으로 가라고요? 그러니까 공적 개발로 가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5천만 3만 미만까지는 미만까지만 개인은 허가받을 수 있다. 5천만 3만 이상은 공적 개발, 개발 사업으로 가라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관리지역, 관리지역 안에서 도중계획 조례에서 하는 바에 따라 개발이 허가 규모가 정해지면 상한에 5천만 3만 공간농, 공간농 얼마요? 3만
3만 제곱미터 미만이다. 3만이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시작은 도 앞에 괄호 열고요. 괄호 열고 도시공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는 개발 행위로서 괄호 닫고요. 뭐 쓸데없는 거 날리고 그러니까 주거지역 9천 제곱미터 형질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 5천만 3만 공간농 주거지역은 만 제곱미터 미만 허가를 받으라고요. 그러니까 1제곱미터, 10제곱미터 허가를 받으라고요. 허가를 받는 거고 그러니까 그 이상일 때는 공책개발로 가는 거지 이거는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허가를 받고 허가를 받는데 요거 미만까지만 허가받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거지역 9천, 만 미만 땅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환경방지, 위해방지,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개발 행위에 대해서 이행보증금을 대체하게 할 수 있다. 못 믿겠다 꾀꼬리 돈 묻어라. 이행보증금 못 믿겠다 꾀꼬리 그러니까 민간에 대해서만 이행보증금을 대체하는 거죠. 동그라미 5번 두째 줄 이행보증금에다가 괄호 열고 민간 괄호 닫고 그러니까 그렇죠. 아무튼 그거고요. 민간만 이행보증금을 대체하는 거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그러니까 6번요. 그러니까 대자 중자 소자가 있죠. 대자, 중자, 소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 순대입니다. 소자이죠. 땅 순대고 지붕 있는 거 얹었습니다. 중자이죠. 그러니까 땅 순대고 지붕 있는 거 얹었는데 그 안에 집이 30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자이죠. 그래서 주택법, 그러니까 건축법,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이죠. 그러니까 대자 처리됐으면 중자, 소자 처리된 것으로 본다. 중자 처리했으면 소자 처리된 것으로 본다인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6번 건축물 건축을 포함한 개발이 허가받은 자가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법 건축법에다가 가운데 중 쓰시고요. 중자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에다가 짝을 소자 국토계획법에 따른 중검사 별도로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다 X이죠. 중자 처리됐으면 소자 처리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7번 개발이 허가받은 자가 개발 행위를 마치면 관할 행정청에 중검사 받아야 된다. 7번요. 허가된 상 5가지 행위 중에 무너져서 사람 다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제대로 있는지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지적도에 선거는 토지 분할, 그러니까 컨테이너 박스 들어 떠났다. 물건은 중공검사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토지 분할은 중공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24번 문제요. 최장 5년간 개발행위 허가 제한, 8글자 뭐고요? 녹개끼끼끼끼끼끼이죠. 그러니까 책 100쪽이요. 100쪽에 1-42. 첫째 줄 높게 크게 끼끼끼끼 그러니까 둘째 줄 높게 크게 셋째 줄 끼끼끼끼이죠. 그러니까 둘째 줄 높게 크게 3년 그러니까 끼끼끼끼 3년 플러스 2년 연장 때 심의 거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아래요 그러니까 책에 그러니까 100쪽에 그러니까 1-43 그러니까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설의 설치가 있죠. 그 어디에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발에서 그 건물을 짓겠죠. 건물을 짓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아졌으니까 차가 뚜뚜방방 막히고 수물이 쫄쫄쫄 나오게 되고 시설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 불편합니다. 시설을 설치해야죠. 어느 곳은 시설 설치가 가능한 땅도 있고 어느 곳은 시설 설치가 곤란한 땅도 있습니다. 이 제도의 초점은 뭐라고요? 시설 설치가 가능한 곳과 시설 설치가 곤란한 곳, 이 두 가지가 초점인 거죠. 시설 설치가 곤란합니다. 왜요? 주상공이어서요. 건물이 꽉 차 있어서 시설을 넣을 자리가 없죠. 따라서 앞으로는 작게 지어라. 있는 거 없고 간당간당 사야 되니까 작게 지어라. 건폐율 낮추고. 용적률은 반까지 낮춘다. 콘크리트 부을 수 있는 정도, 개발할 수 있는 정도, 개발할 수 있는 밀도를 규제하겠다. 개발밀도 관리구요. 개발부터 시작했죠. 누가 정하구요? 특광시군이 지정을 합니다. 여기는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하네요. 다행입니다. 빈 땅이 땅이 한랑하다고요. 근데 누구 때문에 설치해야 돼요? 건축물 때문에 설치하죠. 건축물 업자들 돈 내놔. 너네들 때문에 기반시설 설치해야 되니까 기반시설 설치 비용 내라는 거죠.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구요. 12글자 부담스러우니까 줄여서 기반시설 부담구요. 개발부터 시작했으니까 특광시군이 시정을 하죠. 누구한테요?
200초가 하는 신축, 증축하는 건축업자들에게 돈을 때리는 거죠. 그 돈 걷어서 그 돈 갖고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근데 그 돈으로 어떤 기반시설을 설치할지에 대한 계획. 그러니까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따라서 설치한다. 그러니까 구역 지정했으면 그로부터 1년 안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내야 된다. 얼마나 곤란하냐? 빈 땅 없어. 그래서 얼마나 곤란해? 빈 땅 없다고 뭘 곤란해? 그래서 뭐고요? 얼마나 부족하길래 개발밀도 관리 구역을 지정할 거냐? 지금 현재 얼마 미달이요? 20% 미달이요. 그냥 이대로 갔다가는 몇 년 지나면 사람 살 수 없는 동네가 된다고요? 2년만 지나면은 사람 살 수 없는 동네가 된다. 거기에다가 그 정도로 모자라고 있는 곳, 모자랄 것이 예상되는 곳에 지정한다라고 하는 거고. 자, 기반시설 부담 구역은 어디다 지정하고요? 개발 물리고, 사람 물리고 하는 곳에다가 지정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곳이죠? 20% 많은 곳에다가 지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요. 계산하는데 두 달. 다음에 사용시기 신청 시까지 된다는 건 책에서 보도록 하시죠. 보시면요. 문제요. 25번. 개발밀도 관리 구역. 동그라미 1번. 개발밀도 관리 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분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해 적용한다. 그냥 건폐율은 강화만 하는 거고 숫자를 낮추는 거고 용적률을 반까지 낮출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공업지역 개발행위에서 기반시설 수용률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 설치 가능이면 기반시설 부담 구역, 설치 곤란, 그러니까 개발밀도 관리 구역이죠. 가능, X,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 관리 구역으로 지정하고, 4번 개발밀도 관리 구역은 개발행위부터 시작한 거죠. 특광시군이 지정한다. 26번, 기반시설 부담 구역, 지정해야 되는 지역이 아닌 것은 2번이 틀렸고요. 이번 개발행위에서 기반시설 수용률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 설치 곤란은 뭐고요? 개발밀도 관리 구역, 설치 가능이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죠. 어디다 지정한다고요? 개발 물리고 쪽수 물리면 지정해야 된다. 개발 물리고 쪽수 물리면 지정해야 된다. 개발 몇 퍼센트예요? 20%. 쪽수 몇 퍼센트예요? 20%이죠. 동그라미 1번. 법령이 개정으로 해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 끝에다가 개발 쓰시고요. 개발 물리면 때려야 되고. 동그라미 3번.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해당 지역이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년도 개발 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 개발 물리면 때려야 되고. 동그라미 4번.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에 속하는 특광시군 전년도 평균 인구 증가보다 20% 이상 높은 개발 물리면 때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7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책 보시면, 책에, 72쪽이요. 72쪽에, 첫 번째 칸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있고요. 그 중에 두 번째 칸에, 4번, 부가 및 납부기관, 관청은 납부금자가 국가지원으로도 건축허가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해야 되고 사승급구요 납부금자는 사용승인 신청시까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내야 한다. 계산하는데 몇 달이요? 두 달.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떼돈 벌고 싶으면 이 돈부터 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하는 걸로요. 지금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신축 증축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점점 저 200 초과하는 신축 증축에 대해서요. 허가 신청을 넣습니다. 건축이죠. 건축에 대한 허가 신청이 넣고, 그 다음에 허가가 났습니다. 허가 받고 건축을 하죠.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뭘 받고요. 사용 승인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사용하거나 수익하거나 등등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허가 신청 갖고는 아무 의미가 없죠. 허가 신청은 부호로다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개통위가 2000제곱미터 유락시설 허가를 받았다고요. 너 그 허가를 받았다고? 너
2000제곱미터 위락스니까 4200만원. 계산해서 확정 부과하는데 몇 달이요? 두 달이요. 그러니까 두 달 안에 계산해서 확정 부과하는 거고, 그 사람은 이제 사용 승인 받으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대장, 건축물 대장에 올라서고, 등기부에 올라서고, 뭐 분양 임대를 하든, 사용 수익을 하든, 사용 승인 받아서 떼돈을 벌겠죠. 그러니까 떼돈을 벌면, 벌 텐데, 떼돈 벌기 전에 뭐부터 내라고요? 그러니까 이 돈부터 내라고요? 그러니까 이 돈부터를 내야, 비용을 납부해야, 뭘 내주겠다고요? 사용승인을 내주겠다고요? 떼돈 벌고 싶으면 이 돈부터 내라는 거죠. 관청에서, 행정청에서 계산해서 때리는데 몇 달이요? 두 달. 그러니까 건축주는 떼돈 벌고 싶으면 그러니까 이 돈부터 내야 그 다음에 사용승인을 그러니까 그 신청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와서요. 그러니까 문제 27번. 27번 문제, 그러니까 동그라미 7번부터 보시죠. 그러니까 기반시설 설치 비용 납부 의무자는 그러니까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내야 된다는 거죠. 사용 승인 신청 때까지 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관청에서 계산하는데 몇 달이고요? 두 달이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21번이요.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기업,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는 규모로 그러니까 1만, X, 10, 10만, 그러니까 1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가 되도록 지정해야 된다. 축구장 10개는 되어야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시설을 넣을 수가 있죠. 동그라미 번, 그러니까 뭐 어디 판교대학교, 분당대학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학교는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뭐 도로, 수도, 하수도 등등등 사람 사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게 들어가는 거지 대학은 아니죠.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금액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가세상 건축행위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 증축이죠. 새로 지어서 사람들 꼬이게 됐으니까 늘려서 사람들 꼬이게 됐으니까 돈 내라라고 하는 거고, 개축저축은 면적 늘어나지 않고 이전도 그대로 옆으로 미는 거니까 면적 늘어나지 않죠. 동그라미 6번. 기반시설 부담금액을 지정하려면 X이죠. 출판여. 개발 물리고 개발 물리고 쪽수 물리면 때리는 거고, 그 다음에 구역 지정 후 1년 내에 그 돈 갖고 어떤 시설을 설치할지에 대한 계획,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6번. 기반시설 부담 계획을 지정 후 1년 내에,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 구역 지정 후 1년 내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있고,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12문제 이상이었고요. 다음 이제 도시개발법인데, 그러니까 잠깐 쉬고, 그러니까 땡겨서 쉬고 한 번 더 쉬죠. 그렇게 해서 개발법과 농지법까지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겠습니다.